늙은 거죠 뭐. 아니 근데 좀 사실 금년 이번 연도에 첫 번째 경기부터 세 번째 경기까지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. 정말로. 그래서 시합을 뛰고 나오면 약간 별 보고 막 이랬었어요. 그래서 나름 겨울 내내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. 예, 운동을 많이 했는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세 경기가 다 탈수가 좀 왔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아 이게 앞이 4자로 바뀌면서 생기는 변화인가? 막 엄청 되게 혼자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. 나 내 몸 왜 이러는 거야? 뭐 그런 변화가 좀 느껴지는데 사실 뭐 50대 때도 탈 수 있는 차예요. 예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열정만 있으면 꼭 이 차가 아니더라도 레이스라는 거는 예, 그 정신력과 뭐 반응 뭐 이런 게 중요하지라고 위로를 해요. 뭐 사실 이렇게 어린 친구한테 체력적으로 싸우면서는 절대 극복해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체력 대비 다른 것들도 굉장히 종합적으로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, 괜찮습니다. 네. 일단 우선순위 첫 번째는 레이싱이에요. 왜냐면 모든 스케줄을 레이싱 스케줄에 맞춰버리니까 제가. 왜냐면 이게 재밌는 게 경기 스케줄은 변하지 않거든요. 아, 그렇죠. 그렇죠? 네. 그다음에 이미 발표가 됐어요. 그러니까 일단 그 때는 이제 그 일주일은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 이제 확정이 된 스케줄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피해서 다른 스케줄을 잡기 때문에 제 스스로에게 있어서 레이싱이 항상 저한테 있어서 첫 번째인 거죠. 그리고 제가 지금 뭐 탑기어가 됐던 뭐 자동차 관련 컨텐츠와 깊이 연관이 되는 것도 기본적으로 제가 레이스 커리어가 있기 때문이었거든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정말로 취미로 시작했던 게 결국은 이렇게 직업으로 전환이 된 경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변하면 안 되죠. 예, 그래서 항상 레이스가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로 놓고 그리고 나서 방송 스케줄을 잡죠. 우리 배철수 선배님 얘기를 한 15년 전부터 해왔었죠. 예, 제가 가까이서 봤던 선배들 중에 가장 멋있는 선배였었고 배철수 선배님을 예전에 봤을 적에 정말 멋있었어요. 그러니까 막 그냥 그분의 삶에 여유가 흘러나오고 그분의 삶에 내공이 느껴지고 뭔가 초월과 달관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 같았고 여러 가지 어린 저에게 있어서 판타지를 많이 심어주신 분이셔서 근데 십몇 년이 지나도 롤모델이 안 바뀌어요. 그건 그분이 십몇 년 동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안 바뀌는 거잖아요. 너무 일관되고 너무 예, 그렇죠. 그래서 예, 정말 그러니까 제가 방송 그 뭐 DJ를 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나이 들었을 적에 저분처럼 저런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항상 제 마음속에 롤 모델이시죠. 제 꿈은 그냥 우리 가족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. 뭐, 아, 진짜로 되게 이기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, 그러니까 사실 너무 제가 사랑,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와이프는 그래요. 야, 너는 애들보다 레이스를 더 좋아하잖아. 뭐 이런 얘기. 왜냐면 제 모든 이 관심의 초점은 레이스에 가 있고, 막 어떻게 하면 우승할 수 있을까? 막 이런 거 고민하고, 또 막 방송할 적엔 이번에 타는 차가 뭐니까 공부 좀 해가야겠다. 그러니까 뭔가 차 이러면서 지금 30대를 10년을 보냈으니까 와이프가 보기엔 마음에 안 들어요. 차 갖고 막 하고 뭐 어쨌든 위험한 짓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애들 생각도 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사실 물론 좋죠. 물론 재밌는 거지만 저는 그냥 제 꿈은 제가 즐거운 거를 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행복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있으면서 살게 되는 거? 그게 제 꿈이에요. 예. 뭐가 자동차가 가족을 먼저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가족을 위해 자동차를 포기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. 열심히 하면 로또는 하나님이 안 주시지만 그런 뭐 일확천금은 안 주시지만 제가 필요한 만큼은 주신다고 저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,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재밌는 걸 하면서 저희 가족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게 제 꿈이죠.